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12바레트 정도 하차한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 화물차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화물차가 오긴 왔는데 너무나 긴 윙바디차가 왔어요. 골목을 못 걷고 들어옵니다. 아, 오늘 여기 전기공사까지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주 복잡해요. 차는 저 밖에까지 가지고 나갔습니다. 화물차가 못 들어와서 밖에서부터 지게차로 떠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짐이 뭐 높지는 않아서 뭐 지게차 작업하기 편한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게 생겼네요. 차가 다니는 도로를 해서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합니다. 이런 팔레트는 뭐 되게 쉬워요. 일단 가볍고 또 얕아서 시야 확보가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창고 앞에 내려만지면 됩니다. 왔다갔다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어려운 짐은 아니에요. 물건 가지러 들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신호수 없이는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아, 우리 화물차 사장님은 제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물건을 그쪽 주차장에 내려달라는데 남의 집 마당에 내려놨다가 또 차 들어온다 그러면 또 난감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급한 거야 알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잠시 기다리셔야지 뭐. 서로 그냥 배려를 해갖고선 빨리빨리 하는 수밖에 없죠. 정말 골목골목 참고 40피트 컨테이너 실은 출하라 정도는 들락날락할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길만 조금 정리하면은 웬만한 차는 다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좁은 골목도 아닌데 좀 상황이 안 좋아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포크게임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따라 여기서 전기공사까지 잡혀있고 차는 못 들어오고 아 깝깝합니다. 차만 들어왔으면 이거 뭐 10분이면 끝날 일이죠. 간단한 일이죠. 아주 16바레트인가 보네요. 왜야 뭐 금방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양쪽에 신호수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경험이 없는 어린 사람들이라서 지게차 작업이 들어갔으면 차를 막아줬어야 되는데 안 막아줘갖고 지금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대, 두 대 계속 지나가요. 이번에는 꼭 막아줘야 되는데 꽉 막으세요. 가볍긴 한데 깨짐 방지 스티커 붙어 있기 때문에 살살 운반해야 돼요. 막 하면 안 돼요. 마음은 빨리 하더라도 몸은 천천히. 우리 화물차 사장님은 네 개를 같이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거 위에 얹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봤자 8번이면 되니까 한 20분 안에 끝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급하시더라도.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이걸 돌려서 앞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후진으로 왔을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자, 지금부터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지루하시죠? 4배속입니다. 바로 이 속도가 화물차 사장님과 우리 지게차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속도예요. 이 정도 빨라야죠. 몸은 천천히 안전하게,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답니다. 비교적 팔레트가 낮아갖고 앞으로 가도 시야를 가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짐이 더 높다거나 폭이 넓다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앞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신호수 없이는. 신호수가 있으면 앞으로 가도 되고요. 시야를 가리는 짐을 떴을 때는 무조건 후진 주행입니다. 후진 주행. 잘 봐가면서 주행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도로는 지나가는 행인도 있고 지나가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팔레트가 얕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 안심은 됩니다. 일단 여섯 팔레트는 여기 복덕방 주차장에 하차를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시면 금방 날 거라고 그러면 되겠죠. 뭐 감사합니다. 자, 화물차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어쨌든 뭐 저 큰 차를 가지고 저 안에까지 들어왔다가 후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그 일반 사람들은 차량의 크기를 잘 몰라요. 그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그 차도 지금 바로 여기 오른쪽에 소나무에 걸려갖고선 윙발이 다 찢어질 뻔했어요. 제가 그 중간에 스톱시켰습니다. 살짝 기스는 났죠. 뭐 어쩔 수 없죠. 그 정도는. 그래도 윙바디가 생각보다 상당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나마 나무였으니까 그 정도였지 저게 만약 기둥이나 가로등 같은 거였으면은 분명히 많이 찌그러지거나 찢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좁은 골목 와서 고생하고 가셨으니까 액땜이라 생각하고 그날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자, 저도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팔레트입니다. 요거만 나르면은 저도 작업이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눌러주셨을 거라고 보고.